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하여? 뭐하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요? 두려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요? 16절 봐봐. 16절 시작.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봐봐. 그 봐. 말은 없지만 바로 갔다는 건 뭐요? 자신감이 넘쳤다 그 말이에요. 바로 가서 뭐가 넘쳤다? 아, 바로 그거요. 그것이 에? 장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기본은 뭐요? 자신감과 담대함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적이 강한 게 아니다. 내가 약한 거다. 저쪽이 센 게 아니다. 내가 약한 거다. 내가 더 세면 되잖아. 에? 문제의 열쇠는 적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안 걸렸다고 죽었다 하지 말고 너는 죽었다 그러란 말이오. 아유, 난 진짜 그런 것이 내가 안타까워요. 봐봐요.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날, 물안개가 저기 낀 날, 새벽 2시에 공동묘지를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머리가 쭈삐쭈삐 서 안 서? 왜 서? 왜 무서워? 귀신 나와? 아유,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거기에 귀신이 있다면 지 머리가 서야지 왜 내 머리가 서? 아이고 이런 참 봐봐요. 아이고 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부엌에서 살림하다가 바퀴벌레가 탁 나올 때가 있죠? 있죠? 그러면 놀래 안 놀래? 잘 생각해봐. 내가 나 놀란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놈은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그러니까 나 놀란 것만 알아서 그렇지 그놈은 간 떨어졌어. 봐봐요. 나는 놀랬지 도망은 안 갔잖여. 그놈은 놀래자마자 도망가고. 아니 이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오. 심리적으로 아 빨라 그걸로 우리는 끝이요. 그죠? 그냥 막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놀래지 말어. 그냥 때려 잡아버려. 할렐루야.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원리가 이 지구상에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이죽이듯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에이, 에이. 아니, 아유,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걸 읽고 중요한 걸 깨달으니까 귀신도 힘든가 보다. 귀신도. 그러니까 지가 뭐를 구하되? 쉬기를. 힘들으니까 쉴 곳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쉴 곳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귀신 해봤어? 안 해봤지? 귀신 못 해먹어 힘들어서. 왜? 쉴 곳이 없어. 쉴 곳이 없는 데다가 어디 가서 쉬려고 사람 속에 들어갔더니 자꾸 교인들이 쫓아내 싸서 못 해먹어. 여러분 잘 보세요. 도둑놈 못 해먹어 힘들어서. CCTV는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사채. 경찰들은 어지간히 왔다 갔다 했사채. 집집마다 다 새콤은 엄청 해놨지. 못 해먹어. 그러니 어쩌다 하나씩 해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해먹기는 해도. 이해가 되죠? 우리는 내 입장만 알아서 그러지 도둑놈 입장에서 해봐.
근데요, 아유, 봐요. 그냥 나는 내 의식만 갖고 살아서 그렇죠. 이게요, 나 의식과 악한 귀신이나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이게 다 똑같은 원리인데요. 세상에 이것들이요, 이 암이 전이 됐다 그러죠? 암이 전이 됐다는 건 암이 옮아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한다는 거요? 움직인다 그 말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렇게 암이 움직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설프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걸 다 잡아먹게 해놨지.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걸 강력계 형사 T임파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T임파구가 다니면서 암세포를 잡아먹어서 암이 안 걸리는 거요. 그런데도 암이 걸리는 이유는 뭐냐? T임파구가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 T임파구가 활동을 잘 못 한다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컨디션이 안 좋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냥 건강의 척도는 컨디션이야. 컨디션! 그러니까 뭐만 좋으면, 컨디션만 좋으면 뭐가 활발히 움직여서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컨디션이 좋으면요 암세포가 죽은 신유고 가만히 있다는 거. 그것이 알아. 내가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 상태를 동면 들어갔다 그러는 거야. 암이 동면 들어갔다. 거기서 계속 컨디션이 좋으면 이제 그놈은 무너지는 거고, 컨디션이 나빠지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거의 안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 간 사람이야. 그러면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컨디션이 좋다 그 말이오. 근데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컨디션이 좋은 그것이요, 정상적으로 좋아도 암이 안 걸리고요, 비정상적으로만 좋아도 암이 안 걸리는데, 정상적으로 좋은 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비정상으로 좋은 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은요, 비정상적 컨디션이 좋은 겁니다. 왜? 계속 웃고 다녀, 계속. 그냥 옷 벗고도 웃고 다녀? 아니, 미쳐도 안 걸리는 암을, 항상 기뻐해도 안 걸리는 암을 어떻게 걸릴 수가 있냐 이거요. 그것이, 그러니까 본인은 걸렸지만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해낸 거요. 의사들이요, 뭔 연구는 안 해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쥐를 가지고요, 쥐에다가 발암물질을 계속 집어넣었어. 뭐 걸리라고? 암 걸리라고. 그래야 이제 암을 걸려야 다시 고치는 걸 연구할 거 아니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암이 안 걸려. 아무리 고사진에도 안 걸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결론 낸 줄 아세요? 암을 걸린다는 건 기적을 이룬 거다. 이렇게 걸리기 어려운 암을 도대체 어떻게 걸리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다각도로 연구를 했어. 쥐를, 일단 쥐를 살을 찌웠어. 동동하게 먹여서. 그리고 운동을 전혀 안 시켰어.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계속 줬어. 그거를 장기간 끌어가고 발암물질을 집어넣으니까 확 걸려버리더래, 암이. 그러니까 적어도 암이 걸리려면 안 좋은 가시 다섯 가지가 한 초점에서 10년 끌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암이 뭐 어저께 잘못돼서 오늘 걸리는 줄 아세요? 적어도 10년 동안 한 다섯 가지를 한 초점에 맞춰가지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본인이 해왔다 그 말. 그때 나타나는 증세가 몇 가지 있어 본인에게. 이 새끼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술 먹고, 스트레스 팍팍 받고, 과식 콱콱 하고, 삼겹에다가 막 소주잔 들이 마시고, 그것도 한 번에서는 아니야. 10여 년을 부닥
빵이 그것도 막 매일 저녁 마셔도 되고. 그래 놓고 안 걸렸더니 왜 걸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몰라. 몰라. 나를 바꾸면 되는 거. 암이 센 게 아니야. 오늘부터 뭐만? 이제 술 끊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이런 장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저 웃어가면서. 아니 봐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웃어. 좀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그냥 웃으면 좋으련만 다 웃는데 혼자만. 아니 지비는 무슨 수사요원이여 뭐여. 세상에 별 싫은 사람이 다 있어. 그냥 얘기하면 은혜를 받고, 뭐 내가 잘못되면 아이 장목사님 다 좋은데 좀 이런 건 그럽디다 이러면 좋을걸. 저 자식은 뭔 잘못을 하는가. 은혜는 하나도 안 받고 잘못만 찾으려고 들이다가 현미경으로. 아니 그렇게 내 잘못을 찾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어? 내 얘기하잖아. 나 괜찮은 사람이요. 나보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꼭 묻고 싶은 게, 나보고 나쁘다고는 너는 좋은 놈이냐? 내 얘기했잖아. 내가 뭐 내 얘기해서 죄송해요. 원래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바울도 가끔 얘기하더만 그래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에 흠이 없고 뭐 가끔 얘기하더만 그래요. 나도 그냥 나도 그래서 바울식으로 얘기하는 거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말이오. 응? 내 고민이 탁 오는 게, 이거 청첩장을 어디까지 보내야 되느냐. 고민이 탁. 아, 왜 내가 고민하는가 봤더니 이 청첩장이 또 하나의 부담이더라고, 이거. 그래서 내가 착안해낸 게, 청첩장은 보내되! 축의금은 받지 말자. 그래서 모든 화환과 축의금은 거절합니다. 2천 몇백 명이 왔다 갔는데요. 나 수억 손해봤습니다. 내가 수억을 손해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잘 잡수고 가시는지. 내가 명색이 그래도 연예계 종사하는 목사로서 화환을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아. 이거 수십 개는 그냥 기본으로 오지 않겠어요? 딱 하나 났어. 하나. 딱 하나. 그거는 거절하지 말라고 연락이 와서 딱 하나 놓고 나머지는 내가 예식장에서 봐도 얼마나 깔끔하고 세련되고 멋있는지. 거기 아주 연예계 우리 선배들 뭐 많이 오셔서.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온라인으로 돈을 붙여버린 사람이 있어. 그거는 못 돌려주겠더라고. 그냥 그거는 그냥 뭐.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꼭 축의금을 받으세요. 이거 내가 못 모르고 안 받아가지고 내 수억 손해봤다니까.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우리 아들 결혼 때도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그래. 나는 내 생활 신조가 그래요.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은 될지언정 조금이라도 내가 부담되는 삶은 내가 살고 싶지 않다. 그게 내 생활 신조예요. 아멘. 그런 나를 나쁘다고는 너는 존놈이냐?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 침례교단 교회가 2,800개, 3,000개에서 약간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어. 제가 말씀 아카데미 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초청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목회 세미나를 해서 한번 같이 목회를 잘 해보자. 그래서 300명을 받았는데 지금 350명이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 아카데미에 300명 이상이 등록한다는 건 이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간단한 게 아닌 게,
300번 주려고 했니? 그게 300만 원이요. 만 원씩만 줘도. 거기다 밥에 먹이 500만 원 들어가. 1년에 12번이 6천만 원이요. 어? 6천만 원. 그런 나를 나쁘다고는 너는 존놈이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교단을 열어서 초교파적으로 삼천교회를 한번 도와보려고 그래요. 삼천교회를. 삼천교회를 도우면 이제 우리 교단은 300교회고 초교파적으로는 삼천. 삼천교회 목사님만 살아나면 한국교회는 산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삼천교회. 그러니까 삼천교회 목사님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산다. 아멘. 에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지금 불타오르는 또 하나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잘 보세요. 자, 나 혼자 내가 1년에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 가면 몇 명 되는 거 이제? 두 명 되죠. 그죠? 2년째. 그러면 3년째 되면은 또 한 명씩 전도를 해서 그러면 몇 명 돼? 4명. 그러면 이제 4년째 한 명 전도해서 그럼 몇 명 돼? 8명. 그러면 5년째 한 명 전도해 그럼 몇 명이요? 16명. 이런 식으로 27년 가면 몇 명쯤 될까? 내가 물어보면서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놀래지 마세요. 27년 딱 가니까 6,700만 명이 넘더라고요. 뭐야? 세상에. 27년가 6,7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가 버리네. 27년 가면은. 야, 내가 여기서 개척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 내가 혼자 지금 시작을 해서 1년 동안만 한 명을 전도하고 그 두 명이 1년 동안 또 한 명씩 전도하고 그 네 명이 1년 동안 한 명씩 그래갖고 27년 가면 대한민국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자, 그럼 뭐 너무 멀리 잡았어요? 가깝게 잡아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요? 12,000명. 아니, 1200만이야. 1200만 명이 1년에 한 명을 전도하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1년에 한 명. 그러면 내년이면 몇 명이요? 2400만. 그 2400만 명이 한 해만 한 명만 더 하자. 그러면 민족국만 끝이요. 2년 걸려. 2년이면 민족국만 끝이요. 몇 명만 오면? 한 명! 한 명! 그렇게 두 번만. 할렐루야! 그런데도 왜 그게 안 되냐?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응,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아,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는데, 다각도로. 첫째. 내가 지금 장사모 클럽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뭔 사모? 왜 있잖아. 뭐, 노사모, 박사모, 강사모, 김사모 있듯이 장사모 클럽. 장사모 클럽, 일곱 가지 그 항목이 있어요. 장사모 클럽 회원은 첫째,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하자. 간단하지만, 시작. 꼭 그렇게 살으세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다른 피로 붉게 목욕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다가 소변이 마랍잖아? 그러면 절대 그 안에다 싸면 안 되지. 표 안 난다고 해서 싸면 안 되지. 그지? 귀찮더라도 화장실을 가보면 슬리퍼가 세상에 한 짝은 여기 있고 한 짝은 저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놈을 신고 화장실 바닥이 더럽잖아. 그러니까. 가서 신고 볼일을 보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도 없지만 나는 꼭 나올 때 그걸 두 개씩 다 맞춰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들어갈 때 편안해 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 네.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하자. 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혼자 오면 괜찮은데 애들 데리고 오면 그 애가 1시간, 2시간 동안 앉아있기 힘들지.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조리통, 뭐 새우깡 뭐 이렇게 잔뜩 갖다 먹여. 가지고는 애기 딱 들고 자리를 아름답게 두고 가야 되는데 애만 안고 가버려. 누구 보고 치우라고? 누구 보고 치우라고? 그러면 안 돼. 머문 자리 아름답게 하자. 두 번째, 정지선을 꼭 지키자. 우리나라가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6명. 하루에. 오늘도 16명 죽어서 사고로. 내일 또 죽어. 근데 죽는 건 16명이지만 이게 문제가 그걸로 들어가는 돈이 아파트를 지어주면 18만 채를 무료로 지어줄 수 있어. 여러분 절대 교통사고 내면 안 돼. 그 뭐냐? 정지선만 지키면 되는데 그거 안 지키다가 그래서 정지선을 지키자. 누구 회원들은? 장사모 회원들은. 첫 번째는 뭐 하고?
몸은 자리 아름답게 하고, 두 번째 경계선 지키고, 세 번째 의미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자. 그냥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의미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자. 네 번째 꼭 한 가지는 운동을 하자. 다섯 번째 꼭 한 가지는 취미 생활을 하자. 여섯 번째 꼭 나도 남도 나라도 하나님도 다 사랑하자. 그냥 모두를 뭐 하자? 사랑하자. 종교를 떠나서 다 우리 인간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마지막 일곱 번째 가만히 있지 말고 계몽하자.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교단을 봐도 나라를 봐도 문제가 뭐냐면, 정말 좋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하고 말도 아닌 소리 하는 사람들만 떠드는 것 같아, 내가 들을 때는. 그러니까 옳은 말을 침묵하지 말자. 옳은 말이 뭔가 말을 내뱉어야지. 가만히 있어. 옳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떠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옳은 말을 자꾸 계몽하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내가 1차 목표가 100만 명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꼭 그 회원 가입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런데 회비가 있어요. 평생 만 원이야. 만 원을 꼭 중문교회로 헌금을 좀 해주세요. 이름은 올리고. 그러면 100만 명이, 잘 보세요, 100만 명이 정지선을 딱 지키면요, 나라가 어느 날부터 정지선이 딱 지켜집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딱 지키면요, 들이 잡힌다니까. 할렐루야. 100만 명이 머문 자리 아름답게 하면요,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그러면 이제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미소은행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정말 어려워서 나라가 도와야 되는데 나라가 감히 못 돕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서로 이렇게 해서 돕자.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재기해서 또 살면 정말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아멘.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누군가는 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아멘. 근데 이제 저는 또 목사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든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응?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너 장 목사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나는 이런 거고 싶어. 지옥 문 앞에서 따발총 들고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빨리 예수 믿는다고 천당 확 쏴 죽이기 전에 나 그거 하면 좋겠어. 아, 어느 날부터 지옥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놀래가지고, 어째 한국 사람들은 지옥을 이렇게 안 오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입구에서 장경동 목사가 따발총 들고 다 쏴 죽인다고 예수 믿어서 천당 보내고 있나이다? 그러면 마귀가 저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나 진짜 그게 내 평생 소원이요. 이북에 있는 목사님들은 앤 많은 병 같은 건 기도로 다 고쳐버린답니다. 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북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죽을 병이 딱 걸리면 그냥 감사해버린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인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반부 에미나이들은 죽을 병이 딱 걸리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두 번째, 남반부 목사님들은 안수해서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고 또 한 번 붙었어요. 하나님!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님이 손해날 게 뭐가 있다고 통일을 안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내 마음에 온 성령의 감동이 두 가지인데, 첫째, 지금 통일이 되면 너희들이 감당을 하겠느냐? 그 통일 비용이 수백, 수천조 원이 들을 텐데.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과 남한의 경제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이놈을 북한을 남한까지 끌어올리려면 그 통일 비용에 그 수천조 원이나 되는 돈을 감당하겠느냐? 두 번째, 남한에는 크리스찬은 많아도 북한에는 크리스찬은 적어도 나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는 없나이다. 그쪽은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런데 통일이 되면 니들 믿음이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 믿음이 너희들 같은 믿음이 될까? 근데 지난번에도요, 38선 밑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갔더니 이제 낮집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뭐 하시냐고, 이 시간이 있다니까 38선 보셨냐, 못 봤다니까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다 보이더만. 위대한 영도자 보고 막 다 보이더라고. 바로 그래서 그랬어요. 브리핑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한 20여 명 계신 데서 넘어가자. 우리도 이제 살 만큼 살았지 않냐. 그냥 넘어가서 장경동 목사가 남한에서 왔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쪽에 신경을 좀 쓸 거다. 그러면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단독 면담을 하자. 갖고 김정일 위원장이 들어오는 순간 목사 20명이 동시에 안수를 해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살아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만약에 꿈쩍도 안 오면 순교해야지 뭐 이제 그때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한 명도 안 간다고 그래서 못 들어갔네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바퀴벌레한테 놀란 것만 생각하지, 바퀴벌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놀랬는 걸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귀신 때문에 놀란 것만 생각하지, 귀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놀란 걸 모르는 것처럼, 보세요. 우리는 북한 사람, 김정일 위원장, 그러면 아예 공산주의 사상으로 찌든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그 영혼 어디선가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 걸 아냐 그 말이야. 인간은 누구나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공산주의자건 그것이 무당이건, 여러분 무당은 귀신들린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무당들이 자녀들은 교회 내보내는 거 아세요? 왜? 너 교회 안 다니면 너 잘못하면 나처럼 세습무당 된다. 그러니 너는 교회 나가서 예수신 가슴에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무당은 자기 자식을 교회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왜 어쩔 수 없어서 무당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그걸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예성 전 교회 부흥회를 열을 때 예성의 1500교회에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성의 1500개 교회가 무당 전도대회를 열어라.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전도한 교회에다가 승용차를 선물을 해라. 그랬더니 세상에 서종로 장로님이 계세요. 퇴계로도 아니고 을지로도 아니고 종로 장로님. 진국입니다. 그 서종로 장로님이 딱 손을 들더니 목사님 내가 3천만 원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는 나와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나면 예성 교단 중에 한 교회가 무당을 전도 제일 많이 한 교회가 그걸 탈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무당이 외국에서는 30만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60만, 70만이라고 그럽니다. 민족 복음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우상이 무너지기 전에는 멀었어요. 이걸 누가 구원하고 누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400개 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무당 전도대회를 해서, 무당 전도대회를 해서 제일 많이 전도한 교회가 내년 요때 부흥회에 한 1000만 원쯤 그냥 시상을 교회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감동이 되는 분이 그것 좀 헌금 좀 하면 좋겠어. 감동이 안 와? 틀림없이 누군가에는 감동이. 목사님까지 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1000만 원은 못 내놓겠습니까? 딱 내놓고 내년 요때 지금부터 요 땡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꼭 그 상금 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 중에 내 팬이 한두 명이 아니오. 어떤 분은 전화가 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누구세요? 저 무당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나는 꼭 지옥 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온대요? 뭘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빨리 예수 믿으셔야지. 그런데 조금 이따 나가면 안 돼요. 왜? 애들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그거 해서 애들 가르치고 다 난 다음에 회개하고 오겠다 이거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 중의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요, 누가 내 방에 와 있어. 예약도 없이. 누구요? 그랬더니, 저 무당입니다. 남자인데 초급 대학 나왔더라고, 2년제.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나 꼭 지옥 가게 생겨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목사님, 내 속에 있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자기 집안에 무당만 10명이래. 엄마 무당, 이모 무당, 누나 무당, 동생 무당. 하여튼. 근데요, 이름 되면 그쪽에서는 다 한답니다. 엄청 유명한, 우리로 말하면 신령은 무당이라는. 그 자기 그 집안이. 이름 되면 다 한다는. 세상에. 내가 그래서 그냥 하는 말 같아도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 한 번은 어떤 분이요, 등록을 했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인도자가 무당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곤고하고 되는 게 없어서 점을 치러 갔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다 얘기하더니, 당신은 안 되겠어. 예수 믿어야지. 그것도 어디 시원찮은 데 가서는 안 되고 중문교회 이런 데나 가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무당은 생전 예수 안 믿을 줄 알지만, 잘 들으세요. 무당들은 교인들 욕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 이 자껏들은 지들은 천당 가는 줄 알면서 왜 우리는 구원을 안 해? 본인은 전도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 그냥 해보는 거요. 해보는 거요. 그러나 내가 단언컨대 보세요. 남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뭔 꿈을 꾸는 줄 아세요? 평양에 가서 연합집회 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때 우리 장사모 회원들은 싹 갑시다. 가서 막. 그때 특송도 내가 예약해놨어. 코리아나에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내일 저녁에 와서 한번 부를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붕이현대니까 막 오고 싶어가지고 내일 온대. 그래서 와서 여기 부르라고 그랬어. 내일 벗었냐 막 88 올림픽 그거 틀어놓고 막 해보세요. 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막 왜 그런지 나 마음속에 막 감동이 돼. 야, 조금만 기다려라. 평양 가서 저거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관악구 연합집회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남북연합집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래오래 살아야 돼. 에? 건강하게, 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그때 가서 막 역사를 이룰 거 아니오? 아멘? 네. 자, 그래서 적이 센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거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사자 인생을 살면서, 어흥! 하면 다 벌벌 떨었는데, 어흥! 허거나 말거나 수염을 잡고 막 뒤 흔들어 버리니, 이런 기가 막혀서 죽은 거요, 사자가. 아이, 써 있잖아. 뭐 사자 뭘 붙들고 수염을 붙들고 흔들어 쳐 죽여버려. 아유, 뭐 내가 전엔 얘기가 아니오. 지금 읽었잖아. 사자 수염을 붙들고. 여러분은 사자 수염 있는 것도 몰랐잖아. 예, 이놈 새끼 수염. 그게 뭐요? 담대함이란 말이오. 담대함.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첫쓴 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불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성경이 없어, 이제. 저기는 성경이 없어. 근데 내가 저거를 싸우는 걸 성경 보다가 한번 신방을 가봤지, 내가. 상상을 해가면서.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 가로 열고 이 얘기가 빠졌더만 그려. 임금님, 나는 소년이고 저건 싸움꾼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것은요, 등치가 커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저런 것은.
오늘날 우리는 크면 이기고 적으면 지는 줄 알아. 안 그래요. 그건 일반적 얘기고요. 적어도요, 야물딱 실으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언제 이스라엘이 커서 이겼어? 야물딱 실어서 이긴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국운이 승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운이 승하는 나라다. 시작! 나라의 운수가 승하는 나라예요.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겪어오면서, 첫째, 1950년 6.25 전쟁 나가지고 폐허됐을 때는 지금 IT보다도 훨씬 소망이 없는 나라에서. 그런데 이거 60년 만에 이렇게 경제대국 13등, 돈 쓰는 것은 5등. 이런 엄청난 나라로 발전시켜 놓은 데는 역대 대통령들이 잘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대통령을 욕만 하려고 그래? 아우, 욕하지 마. 대통령 욕하지 마라. 다 잘한 거요. 아멘.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은 뭐 얼마나 잘했대요? 여러분, 청와대 가서 식사해봤어? 예? 네? 청와대 가서 식사한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나와서 또 사먹었대요. 다 청와대에서 밥 준다니까 기대를 갖고 갔는데 막상 먹는 거 보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그 좋아하는 골프도 끊고 식사도 전략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희생하는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걸 부인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그거는 아니 누가 흔들 뭐 어느 나라는 뭐 별거요.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잘한 거요. 왜? 기업도 잘했고 다 잘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역대 잘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 대통령 같았어 봐. 나라 말아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진짜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예요. 왜? 1950년 6.25 났을 때 필리핀은 우리나라에게 군대를 보내준 나라였단 말이에요. 터키는 우리나라에게 군대를. 지금 다시 가봐봐. 필리핀과 터키를. 우리보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강남을 가면 세계가 다 시골입니다. 뉴욕의 맨하탄도 시골이야. 강남 가봐. 저렇게 좋은 나라가 세계에도 없어요. 얼마나 핏값번쩍하고. 봐요. 대통령을 하겠다고 자기가 전 자산 다 내놓고.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목사지만 솔직하게 목사도 힘든 게 헌금 하는 거예요. 해봐. 해봐. 제가 연예계에 종사하니까 1대100 퀴즈 지금도 있어. 1대100 퀴즈. 내 그거 나가가지고 상금을 600만 원을 탔어, 내가.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딱 탔어. 기쁨이 충만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신방을 딱 찾아온 거예요. 장 목사, 네. 퀴즈데이 나가서 상금 타본 적 있어? 없는데요. 천열매네. 천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내 거다 그 얘기요. 나눠먹자고만 해도 좋겠어. 나눠먹자고만 해도 그냥 천열매네 하고 끝난 거예요. 대화가 그냥 앗소리 묻어고 그냥 다 헌금했네. 연예계 꽃은 광고야. 광고. 광고 CF. 그것도 내가 헌금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돈 많이 주더라고요. 그거는 하이, 할렐루야. 그냥 부풀자마자 주님이 또 신방을 오시는 장 목사, 네. 광고 CF 나가서 돈 받아본 적 있어? 없는데요. 천열매네. 아니 나눠먹자고만 해도 좋겠어. 나눠먹자고만 해도 앗소리 못하고 그냥 다 미국에 부흥회를 가니까 사례비를 달러 돈으로 주더라고요. 이건 달러 돈은요 예금하기도 뭐고 그래서 그냥 좀 그냥 전부 다 조지 워싱턴 얼굴을 똑같은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그냥 뭐 심심할 때 그냥 꺼내면 세워보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또 세워보고 그렇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내가 중요한 걸 느꼈는데 돈은 아무리 많아도 무겁지가 않더만. 근데 그때 그걸 느꼈네. 에? 아, 그냥 힘들 때 그 놈을 세면 그냥 스트레스 해소가 확 돼요, 그냥.
아, 그래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는 어느 날 또 주님이 신방을 타고 오신 거. 장목사, 네. 달랏돈 잘 있어? 어찌 주님은 물질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예. 그랬더니 그거 하늘에다 쌓으면 더 좋지 않겠어? 그 위에서 어른이 그러라는데 그 주의 종놈이 그 바득바득 그 우기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아소리 못 하고 그냥. 나는요,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기도를 또 해본다니까? 진짜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탄이 헌금을 하고 그냐? 아니, 이 세상에 사탄이 헌금을 하고는 사탄이 어딨어? 그거를 또 주의 종놈이 뭐라고 확인을 해요? 그냥 순종하면 되지. 모르겠어? 자꾸 확인을 또 해보고 싶어. 기도원 양털 시험처럼 진짜 주님이신지, 이게 사탄이 돈 있는 꼴을 못 보고 뺏어가는 건지. 나는 목사인데도, 내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이고, 이거 목사도 헷갈릴 때 교인들도 엄청 헷갈리겠다. 그러니, 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예? 그래요. 순종하세요. 나는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어.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해 가는 게 축복의 길이야. 네.